1114번이요. 어느 식당 주인이 정수기를 구입할지 렌탈을 할지 고민이다. X개월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답하여라. 구입하는 경우 정수기 가격이 64만원, 추가 비용 1만원. 렌탈 서비스는 렌탈 3만원, 추가 비용 없음.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정수기를 구입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요. 정수기 가격 64만원 더하기 몇 개월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1만원 곱하기 개월수 X개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이게 정수기고요. 렌탈 서비스를 쓰면요. 렌탈은 처음에 사는 돈은 없지만 3만원을 X개월당 계속 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정수기 소요비용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정수기 소요비용 이건 X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이거야. 64 플러스 X 이렇게 쓴다. 렌탈 서비스 이용하는 소요된 비용은 3X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정수기를 사는 게 더 싸려면요. 64 플러스 X가 3X보다 작아 커. 네. 작아요. 그렇지. 작다. 3X가 더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4는요. 2X. 그래서 32개월 이상 써야 렌탈보다 싸네요. 와 그래? 32개월은 거의 막 한 2년 근데 정수기를 그렇게 오래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33개월 이상 써야 그래서 정수기를 쓰는 게 이익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